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오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장 SQL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내장 SQL은 SQL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고급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데이터베이스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내장 SQL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이제 SQL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대화식이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이제 내장식이 있어요. 자, 대화식이 사용하기 편하죠. 자, 그런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효과적으로 명령문을 쓰기 위해서는 반복문이라는 게 필요해요. 반복문. 자, 반복문이라는 것은 처리문을 하나 두고, 자, 이것을 자동적으로 몇번 계속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자, 이렇게 해서 100까지 더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것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복문이라든지, 출력문, 자, 이런 것들을 대화식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QL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장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어디 있느냐? 자, C라든지 자바라든지 비주얼 베이직 같은 절차적 언어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언어인 C나 비주얼 베이직 같은 언어에다가 SQL을 내장하는 거예요. 그게 내장식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SQL을 이용해 보자는 것이 내장 SQL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트랜잭션은 여러분도 개념 이해를 하시죠? 논리적 작업의 단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이제 트랜잭션을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장애,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 장애 종류와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안과 암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병행 제어. 자, 여러 개의 작업들을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 SQL. 자, Embedded SQL. 자, 내장 SQL은 호스트 언어에 삽입되는 SQL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호스트 언어라는 것은 절차적 언어인 C나 C++, 뭐 비주얼 베이직, 자,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장 SQL을 쓰는 이유가 목적이 일괄 처리라든지 동일 업무를 반복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SQL 명령문을 쓰기 위해서 내장 SQL이란 것이 이용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런 그 문법이 나오는데요. 뭐다 상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EXEC SQL, 그래서 내장 SQL이 EXEC SQL로 시작한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절차적 언어에다가 이렇게 SQL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셀렉트문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자, 기본 절차적 언어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절차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절차적 언어는 기본적으로 처리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변수 선언. 그다음 변수를 처리하고요. 그다음 변수를 출력을 합니다. 자,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처리되려면은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자, 물이란 데이터를 마시기 위해서는 물컵에 담아서 여러분들 마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공간,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라는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해서, 자, 컵을 준비를 해서 컵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처리하고 다시 출력하는, 자,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요 부분이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품 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단가, 이거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이 있는데 속성 이름을 A, B, C라고 줬어요. 자, 이건 뭡니까? 이것은 테이블에서 속성 이름이죠. 속성 이름. 속성명. 자, 내장식 SQL에서는 이 속성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해서 변수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품 번호, 이름 단가.
자, 테이블에 이런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캐릭터 인트. 자, 인트는 정수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속성을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형태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테이블의 속성을 변수로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자, 변수 타입은 속성 타입과 같아야 된다. 만일 속성 타입이 문자형이면은 여기서도 문자형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변수 타입은 속성 타입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변수 선언 후에 이제는 삽입되는 SQL 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select. 자, 이름과 단가를 select를 하라. from product라는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이 물품 번호가 물품 번호와 같을 때. 자, 이거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자, 물품 번호가 조금 달라요, 이름이. 콜론이 붙습니다. 콜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뭡니까? SQL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물품 번호는 속성 이름이에요. 속성 이름. 속성 이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물품 번호란 것은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 이름. 자, 그런데 이름이 같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셀렉트 문에서는 그대로 속성 이름은 그대로 주고, 변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올 때는 이렇게 콜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요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호스트 변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콜론을 붙인다. 콜론을. 자, SQL 내의 속성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에 있는 물품 번호 그 값하고, 아, 속성 번호, 아, 물품 번호, 속성 이름, 속성에 저장되어 있는 물품 번호와 변수에 들어있는 값하고 같을 때, 그때의 이름과 단가를 저장하란 얘기요. 이름과 단가를 셀렉트를 해서 인투절. 자, 인투절에 있는 이름과 단가는 뭡니까? 이거죠. 우리 호스트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값을 찾아서 여기에 저장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투절에서는 검색 결과가 저장될 변수가 지정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자, 꼭 중요한 것은 요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변수 타입은 속성 타입과 같아야 된다. 자, 호스트 변수를 이용할 경우 콜론을 붙인다. 요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내장 SQL 문장 끝은 호스트 언어의 종류에 따라서 종료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미콜론을 표시해요. 세미콜론.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문법 전체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exec SQL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exec로 끝난다는 거.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장 SQL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장 SQL에서 SQL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SQL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값이 얼마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 값이 0이면은 성공을 뜻하고요. 100이면은 실패를 뜻하고요. 양수면은 경고, 음수면은 에러를 뜻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0이면은 성공. 자, 100이면은 실패. 자, 양수면은 경고. 자, 음수면은 에러.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자, 트랜잭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논리적 연산의 집합이다. 자, 트랜잭션의 특징이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격리성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영속성, 지속성. 자, 영문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자성이 뭐냐면은 모두 반영되거나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출금할 때 출금되거나 혹은 출금되지 않거나 뭐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가지는 기본 특징은 원자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원자성. 1 아니면 0,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분 실행이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부분 실행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관성. 일관성은 트랜잭션이 그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성 있게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환이 된다. 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과 수행 완료 후와 같아야 된다. 자, 어떤 트랜잭션이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 1. 자, 자원 2가 있어요. 트랜잭션 1이 있습니다. 자, 이 트랜잭션이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처리하고 난 뒤에도 이런 자원들의 값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적인 요소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일관성은 트랜잭션이 그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성 있게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환되어야 되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들은 트랜잭션 수행 전과 수행 완료 후와 같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독립성과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을 때또 다른 하나의 트랜잭션의 연산이 끼어들 수 없다. 자, 출금하는 과정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0만 원이 계좌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트랜잭션, 자, B라는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행 실행된다는 얘기는. 자, 동시에 수행이 될때 A 트랜잭션이 10만 원 출금하라. 자, B도 10만 원 출금하라. 라고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을 때, 이때 우선적으로 하나가 실행이 먼저 된다면은 나머지는 끼어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자, 10만 원 출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산이 끝나면은 잔액은 0원이 되겠죠, 그죠? 동시에 수행을 못 하잖아요. 자, 이것을 독립성, 경직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병행 실행되고 있을 때또 다른 트랜잭션의 연산에 끼어들 수 없다는 얘기요. 간섭할 수 없다는 얘기요. 자, 그게 독립성이고 경직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영문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Isolation. 자, 이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영속성, 지속성.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적으로 반영이 된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것은 오답이죠. 오답으로 해서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독립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자, 독립성을 영문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Independency.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건 틀렸단 얘기예요. 아이솔레이션으로 독립성을 표현을 해야만 바라다는 얘기입니다. 자, 트랜잭션의 특징을 얘기할 때 영문으로도 나옵니다. 한글로도 나오지만은 그때 1번, 2번, 3번하고 4번 이렇게 주어졌을 때 4번이 틀렸다는 얘기요. 자, 연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은 두 가지 연산의 종류가 있죠. 자, 커밋과 롤백이 있습니다. 자, 커밋은 자, 한 작업의 논리적 단위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일관된 상태에 있으며 이 트랜잭션이 행한 갱신 연산이 완료된 것을 트랜잭션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연산. 한마디로 완료 버튼을 누른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롤백. 트랜잭션의 실행이 실패하였음을 알려주는 연산자다. 트랜잭션이 수행한 결과를 원래 상태로, 복귀를 시킨다. 다시 원래 상태 돌리는 거죠. 취소하는 거죠. 자, 회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수행 도중에 장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손상 있기 때문에 손상되기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거. 쭉 수행을 하다가 문제가 탁 생겼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 그것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장애가 발생했을 때 회복이 필요한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장애, 시스템 장애, 미디어 장애가 있는데요. 시험에 한번 출제되었던 내용이 자, 이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트랜잭션 장애가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가장 적어요. 왜냐하면은 트랜잭션은 작업이 한 단위죠. 하나의 작업이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시스템 장애는 어떻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디어 장애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공간, 뭐 하드디스크 하나의 예가 되겠죠.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다 지워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장애가 있는데 그중에서 트랜잭션 장애가 그나마 손상을 줄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보안과 암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안 암호화. 여러분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할 때, 일반 로그인이 있고요. 보안 로그인이 있죠. 자, 일반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죠. 자, 여러분들 집에서 네이버로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네이버로 전송을 할때 중간에 해킹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안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암호화 처리해요. 암호화 처리를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킹을 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로그인을 하는 거죠.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뭐 일반적인 문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라고 보셔도 돼요. 패스워드. 자, 이것을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보냅니다. 자, 이것을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것을 네이버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암호문으로 바꿔줍니다. 그때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것을 키라고 얘기하는데, 암호화시키기 때문에 암호화 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평문을 보통 문장, 사람이 읽어드릴 수 있는 평문을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으로 바꿔줘요. 바꿔주고 그것을 전송을 합니다. 자, 전송해서 수신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호문이 되겠죠. 자, 이 암호문을 다시 복호화 시키는데, 평문으로 복호화 시킬 때 그때 사용하는 키를 복호화 키 혹은 해독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암호를 하는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으냐 같지가 않으냐를 가지고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키 암호화 알고리즘, 자, 프라이빗 암호화 알고리즘, DES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아요. 자,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전송을 하잖아요, 그죠? 전송할 때 암호화 키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해킹을 하게 되면은 원래 평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개인 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동일한 키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보안 수준이 낮고 그 대신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빠르다. 아무래도 좀 덜 복잡하겠죠. 같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반대로 공개 키 암호화 알고리즘. 자, 퍼블릭 암호화 알고리즘은 RSA라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있고요. 자, 이때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표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자, 이것은 우리 알고리즘 실기 때 나오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 키를 안다 하더라도 복호화를 시킬 수가 없죠. 복호화할 수 있는 키를 알고 있어야만 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다. 자, 비대칭이죠. 키가 비대칭이고 보안 수준이 높고 속도가 느리고 그 대신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 크기도 크다. 장점이 있는 대신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예, 속도가 느리고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안과 무결성에 대해서 잠시 좀 정리를 할게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보안이란 개념이 무결성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자, 보안이란 것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거예요. 권한을 줄 수도 있고 권한을 준 사람들한테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보안이에요. 자, 무결성은 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무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안을 위해 사용자들의 권한 부여는 관리자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자,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부여하는 우리 명령을 배우셨죠, 그죠? 자, 그래서 관리자가 주는 거지, 만일 DBMS가 권한을 준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주의를 하십시오. 자, 병행 제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행 제어는 자주 출제가 되고요. 실기 때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동시에 여러 개를 수행할 때 데이터베이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트랜지션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것이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있으면은 트랜잭션, 수많은 연산들이 수행이 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처리하고 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가 수행이 될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성이 유지가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자,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 기법이 필요해요.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병행 제어의 목적이 뭐냐면요. 공유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동시에 분명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자, 그 공유를 좀 최대화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시스템의 활용도를 어떻게 최대화할 거냐. 자,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사용자에 대해서 응답 시간을 최소화할 거냐. 자, 응답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피드백이 된다는 뜻이죠.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병행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이 있느냐? 자, 로킹 기법이 있어요. 로킹. 자, 실기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로킹. 자,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 항목을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이런 거죠. 자,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데이터 5, 데이터 6이 있습니다. 자,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트랜잭션 3이 있어요. 만일 트랜잭션 1이 데이터 1을 사용할 때는 다른 트랜잭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로킹이에요. 락을 거는 거예요. 락. 자, 이것을 사용을 할 때는 락을 걸어서 접근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게 로킹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로킹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로킹 단위. 자, 로킹 단위가 자 이렇게 한 개씩 묶을 수도 있지만은 한 번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세 개씩.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만일 로킹 단위가 세 개씩 묶었다면은 T1, 트랜지션 1이 자, 접근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D1을 데이터 1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트랜잭션은 나머지도 이용을 못해요. 왜? 이게 락으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킹 단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병행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로킹 단위란 것은 병행제어에서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단위, 한 번에 묶어주는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로킹 단위가 크면, 크다는 얘기는 이거죠. 세 개씩 묶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개씩 묶었으면은 로크 수가 작다. 로크 수가 몇 개입니까? 로크가 두 개죠. 자, 그 대신 관리가 수월해지죠. 왜? 개수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자, 병행성 수준은 떨어진다. 왜? T1이 쓸 뿐인데 나머지도 병행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병행성 수준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로킹 단위가 작으면 한 개씩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로크의 수는 커진다. 6개가 되죠. 그리고 관리가 복잡해지죠. 아무래도 개수가 많으니까. 자, 그 대신 병행성 수준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이점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병행 수행 허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만일 이런 로킹하는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허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트랜잭션끼리 사용을 해라.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을 해라. 라고 허용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갱신 분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같은 자료를 갱신할 때 일부가 없어지는 현상. 한 개의 트랜잭션이 접근해서 막 쓰고 있다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또 하나의 연산이 뛰어들어서 작업을 할때 엉뚱한 결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비완료 의존성.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패한 후, 자, 다른 트랜잭션이 실패한 갱신 결과를 참조하는 현상. 쭉 처리하다가 완료 지어지면은 그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할 건데 쭉 처리하다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트랜잭션이 이것을 가지고 연산에 써버렸습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불일치, 원치 않는 자료를 이용하는 현상. 거의 비슷한 뜻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원치 않는 자료. 처리하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개가 동시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자료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이거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갱신, 분실, 비완료, 의존성, 불일치.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물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한계로 인식하는 기법이다.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들어가시면은 데이터베이스 강의가 1강에서 만약 10강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게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한계로, 마치 한계로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기법. 자, 4대 목표가 있는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위치 투명성. 위치 투명성. 금방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자,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곳을 알 필요가 없다. 클릭해서 그냥 이용만 하면 되잖아요. 강의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모두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복제 투명성. 자, 트랜잭션이 데이터의 중복 횟수나 중복 사실을 모르고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자, 데이터베이스 1강, 데이터베이스 1강, 데이터베이스 1강. 자,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은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병행 투명성.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수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행되더라도 그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분산됐다 하더라도 병행 그 처리한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장애 투명성, 트랜잭션, DBMS, 네트워크, 컴퓨터 장애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위치 투명성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위치, 중복, 복제, 병행, 장애. 자,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공유가 용이하다. 이거 당연하죠. 분산되어 있고요. 자,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점진적인 시스템 용량 확장이 용이하다. 자, 데이터베이스 1, DB 구축하고요. 자, 그 다음 DB2를 구축을 하고, 자, 용량이 부족하면은, 또 DB3을 구축하면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대신 설계가 어렵다. 그만큼 분산되어 있는 만큼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설계가 어렵고,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 엄청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대신에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은 그만큼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죠.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장 SQ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장 SQL의 호스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자, 필드의 데이터 타입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필드란 것은 속성을 뜻하는 거고요. 자, 속성하고 호스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라반이 틀렸고요. 삽입 SQ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스트 언어의 변수는, 자, 변수는 SQL의 변수, 자, 속성 이름을 보시면, 속성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별하기 위해서 퍼센트 기호를 붙인다. 퍼센트가 아니고 콜론이죠. 내장 SQ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번이 틀렸습니다. 자, SQL 코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머리 글자라도 암기를 하십시오. 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뭡니까? 자, 성, 실, 경, 에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자, 성공, 실패, 경고, 에러. 됐습니까? 그러면은 음수는 에러가 되겠죠.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점, 세이브 포인트는 트랜잭션당 한 번만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트랜잭션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게 있죠. 클 경우에는 이것을 나누어서 여러 번 나누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네 번 나눠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을 경우에는 한 번만 저장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 구조점이란 것은 이 저장하는 횟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당 다르다는 것이 맞는데 틀렸죠. 5번, 트랜잭션이 가져야 할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투명성은 없었습니다. 6번, 트랜잭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자성은 트랜잭션의 일부만 수행된 상태로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일부가 아니죠.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한 작업의 논리적 단위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자, 성공적으로 끝났다. 자, 읽어보시면 이제 완료 버튼 누르는 거, 그죠? 커밋이라고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은 트랜잭션 상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각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활동이라는 것은 트랜잭션이 이제 실행 중인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분 완료라는 것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분이란 것이 우리 트랜잭션에서 일부가 수행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전체. 자, 전체가 수행이 되었는데 단지 커밋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완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되는 것이 이제 나번이 되는 겁니다. 자, 부분 완료. 자, 부분 완료를 트랜잭션이 명령문 중 일부를 실험한 직후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를 수행한 직후의 상태라고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번이 설명이 틀렸어요. 자, 이거 좀 주의를 하십시오. 자, 부분 완료라는 것이 일부가 수행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트랜잭션 전체가 수행이 되었는데, 그죠? 수행이 됐는데 커밋이나 롤백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은. 자, 9번, A은행에서 B라는 사람이 고객 인증 절차를 거쳐 잔액을 조회한 후 타인에게 송금하는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특성이 뭐냐?
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잔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을 출금을 하는 겁니다. 출금을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란 얘기요. 자, 문제 발생하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겠죠. 그래서 아예 출금을 하려면 출금이 돼야 되고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원자성이에요. 원자성. 10번 트랜잭션의 병행 제어의 목적이 아닌 것은 답번이 되겠네요. 일관성을 최소화한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최대화해야겠죠.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이 가해져 회복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장애는 트랜잭션 장애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 항목을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락을 거는 거죠. 락을. 뭐가 되겠습니까? 로킹. 자, 병행 처리를 수행할 때 로킹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갱신 분실, 비완료 의존성, 불일치는 맞는데 교착 상태는 아니죠. 자, 교착 상태라는 것은 운영 체제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애가 두명 있어요. 애기가 어린 애기가 두명 있는데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요. 장난감이 두개 있습니다. 자, A라는 애는 이 장난감, 첫 번째 장난감은 손을 쥐고 두 번째 장난감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근데 B라는 그 애는 두 번째 장난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장난감을 가지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울고 싸우겠죠. 맞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트랜잭션이라고 보십시오. 이것을 자원이라고 보십시오. 자, 자원 1, 자원 2가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다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양보를 해도 서로 원활하게 될것 같은데, 그죠? 원활하게 될것 같은데, 자, 서로 이렇게 양보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운영 체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로킹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로킹 단위가 크면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다. 크게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묶으면은? 자, 로크의 수가 작아지면서 병행성 수준은 떨어지죠. 낮아지죠. 가번이 설명이 맞네요. 데이터 무결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무결성이란 것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뜻하는 거죠. 자, 암호화 기법 중 암호화 알고리즘과 암호화 키는 공개해서, 자, 암호화 키를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해독 알고리즘과 해독 키는 비밀로 유지하는 기법. 자, 암호화 키를 공개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공중키, 퍼블릭 키 암호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서로 암호문을 만드는 암호 키와 해독 키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 키는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공개해 버린다 하더라도 해독 키를 모르는 이상은 다시 그 평문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7번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데이터 암호화가 필요하다. 자, DES 알고리즘에서는 평문을 몇 개의 비트로 블록화하고 실제 키의 길이는 몇 비트로 이용한다. 이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답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64, 56. 18번 다음 SQL에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랜트가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권한을 부여를 하는데, 자, 리소스와 커넥트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를 하네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인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체적인 이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데이터베이스 객체. 자,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자, 객체를 생성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19번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감소된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기억을 하십시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라번이 되겠네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저렴하다. 나머지는 뭐볼것 없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1번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네 가지 유형의 투명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번이 되겠네요. 수행 투명성. 22번 트랜잭션이 갖는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맞죠, 그죠? 유지 보수성은 없죠. 트랜잭션이 가져야 되는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을 자,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자, 독립성. 자, 한글로 봐서는 맞는 것 같지만은 아이솔레이션의 뜻이 아니죠. 자, 인디펜던시. 자, 영문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답 번이 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